네, 근정역 주변에서 우연찮게 아주 맛좋고 청결하고 분위기 좋고 또 타임세일도 하고 또 테이크아웃 할 때는 할인도 해주고 진짜 좋은 또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그런 맛집 치킨집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치킨집은 금정역 7번 출구에 나오셔가지고 3번시장 쪽으로 약 7분 정도 걸어가면 근데 요거 저 녹색 가루가 이게 뭐예요? 파슬리가루예요. 여기 요리 잘하네. 향도 그윽한 향이 나. 겹쳐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날씨 추운 날도 참고 먹는 게 좋겠다. 밥 먹고 이제 먹고 먹고 싶지 않니? 짭짤한 거 같아. 이 아주 고기가 치리해.
기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이게? 4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이요? 아, 여기는 금정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그 치킨집인데. 그렇게 해야. 맛도 좋고. 아, 맛도 네. 좋고. 아무래도 그 신선도. 네. 예. 물론 이제 뭐 산태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가 보구나. 네. 아, 예. 어휴, 많이 들어가네. 두 통씩이나 들어가네, 거기가. 네. 기름이 적으면 아무래도 네. 조금 튀겨지는 아. 부위가 적으니까 아, 그러네요. 덜하죠? 네, 통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작진 않아요. 예, 그 많이 들어가네. 저희는 주방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이 뭐 화구도 그렇고 진짜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건 뭔가요? 네? 초벌. 초벌? 아, 초벌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요 모습을 만드는 거구나. 거기 안에는 뭐 스팀으로 하나요? 그럼 뭐? 네? 스팀으로 저렇게 만든다고? 아, 아, 그 초벌구이를 하면은 바삭바삭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이 집 그 치킨이 맛있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저기 초벌구이에 있나요? 네, 맛있는 이유가 일단은 100% 네. 야채 숙성인 데다가 이렇게 일단 초벌구이, 초벌구이가 어디, 예. 처음에 들어가요. 네. 4분 정도 초벌구이를 먼저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높은 온도에서 네. 네, 바삭한 맛을 네. 이제 만들어낸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온도에서 4분 정도 튀겨갖고 안에를 골고루 다 익혀준 다음에 네. 일단은 한 번 더 튀겨내죠. 아, 예. 그러니까 초벌구이 이제 마지막 네. 2차 이제. 네. 손님한테 이제 드릴 건 이제 2차로 올라가는구나. 아, 지금 뭐, 지, 얘네들 치킨들이 꼭 그 새우 튀겨놓은 것처럼 네. 아, 그림도 상당히 그 예쁘고, 네. 예,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아, 그, 이게 이 가게의 그 저 비법인 것 같은데. 네. 담백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전에 한번 왔었잖아요. 제가 진짜 맛있어요. 손님분들이 다들 맛있다고들 하세요. 그러죠.
아, 치킨 소스. 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네. 그때그때 덜어서. 아, 예. 네. 이제 점점 색깔이 물들어가네. 야, 이거 저기 튀기는 것도 색깔 변화를 보니까 하나의 작품이네. 이게 작품이야. 비주얼 좋고 이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 양념도 아주 그 보는 그 자체로 신선해 보이고, 예, 네, 맞아요. 네,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이제 후라이 두고 이건 땅콩가루.